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하락으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반면 코스닥은 0.14% 상승으로 그나마 조금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등락 종목을 보면 조금 다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마저도 상승보다 하락이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집중되어서 그러한 섹터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오늘 장은 엄청나게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반면, 야, 요즘 최근 들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기분을 느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은 흐림. 오늘의 매동은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 4,500억 매수, 외국인은 3,200억이나 매도, 그리고 기관은 1,200억이나 매도하네요. 그 와중에 연기금은 250억으로 살짝 매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저기서 망치를 한 대 때려서 쭉 떨어지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니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오늘의 쇼핑 목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무엇을 샀나?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오늘 5.6%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네이버, 현대차, SK텔레콤, 레버리지, SK하이닉스, LG전자, 두산중공업, 후성을 매수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천보, LNF, 하나솔루션, 곱버스, 삼성 SDI,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HLB, 현대제철, 대주전자 재료를 매수합니다. 이걸 보니까 딱 느낌이 옵니다. 철강 그리고 2차전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기관은 무엇을 샀는가?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SO1,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이마트를 매수합니다. 그러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철강 그리고 2차전지에 매수세가 쏠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반면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를 열심히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2차전지. 사실상 이러한 뉴스를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뉴스 때문에 오늘 포스코가 3%가 넘게 올랐나?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은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니까, 야, 이거 이익이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기리분들은 아 맞아 이런 뉴스 정말 많이 봤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포스코만 올랐나, 그건 아니겠죠. 현대제철 4.5% 상승, KG 동부제철 5.6% 상승.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야, 잠깐만, 철강도 결국 이런 흐름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지금 곡물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음식료주도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네, 이러한 생각을 한번 이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마 알루미늄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알루미늄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었죠. 그래서 최근 장은 진짜 오른 애들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 장세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루미늄 값 10년 만에 최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과 부동가요, 그 책을 보면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났는데 그 기니가 보크사이트라는 알루미늄 생산재료의 생산국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영향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21% 상승, 알루코 플러스 10%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2차전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5% 상승.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첫 선보인 현대차, 2045년에는 완전 탄소 중립을 완벽하게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미넨 모터쇼인데 현대차가 40년까지 친환경차를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80%지 대부분의 승용차는 다 탄소 중립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천보 11%나 급등, LNF도 오늘 7.8% 급등했고요. 그리고 캠트로스도 11%나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현대차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안타깝게도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개별 종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 7% 상승. 중국 정부가 20만 톤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뉴스에 힘입어 영화테크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테크는 전기차의 고전압 폐배터리를 산업용 ESS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솔루션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나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뉴스가 있네요. 문 대통령,
태양광 풍력 설비 2025년까지 2배 이상 늘릴 것.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LX 하우시스 오늘 7.6%나 상승합니다. 오른쪽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샘, 장중 급등, LX 하우시스 인수 참여, 이러한 뉴스 힘입어 이렇게 올랐다고 하네요. 참고로 한샘은 M&A 시장에 현재 나와 있는데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현재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LX 하우시스도 참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샘도 위와 같은 뉴스에 힘입어 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봤던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마이너스 5.5%나 하락합니다. 야,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자, 어제 같은 경우에 틱톡에서 500억을 지원받는다 그런 뉴스가 있었죠. 하지만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보면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보고 바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는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니 땐 굴뚝인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5%나 상승합니다. 이 메리츠가 바로 존리 선생님이 있는 곳이죠. 존리 선생님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를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메리츠 금융지주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에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섹터입니다. 조선. 오늘 조선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한국조선의 약 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그리고 내일 현대중공업 IPO가 진행되고 있죠. 자, 현대미포조선도 2.5% 상승,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거는 여기서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일진하이솔루스 기억나십니까? 그때 상장 근처가 되니까 상하프론테크 엄청나게 올랐죠. 상장 전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진홀딩스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반납을 했지만 상장하기 전날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 영향은 지난번에 메타버스 맥스트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비슷한 흐름을 살짝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만큼 엄청나게 좋은 상승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시각이 100% 맞다고 볼 수 없겠죠. 한번 기대분들도 참고만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1일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증권사가 있어서 어디에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니까 미래셋은 4.1, 한국투자는 3.8, 하나금투가 13.2, KB가 2.8, 삼성이 1.6, 대신이 3.5, 그리고 DB는 빈칸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당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랜덤박스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른쪽에 비례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형은 16개나 준다고 하네요. 물론 내일 되면은 또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자, 기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청약을 어디로 해야 되는가?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삼성증권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셋이랑 한국투자도 내일 빠르게 늘어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바로 미래셋이랑 한국투자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대신증권도 이미 3.5가 됐기 때문에 DB, 신영, 그리고 하나금투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계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금투는 지금 만드셔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름분들이 아니 길이 나 삼성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다면은 하나금투를 만들어서 그 하나금투로 청약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은 이 수량이 갑자기 쭉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간단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여유가 좀 되신다면은 2시쯤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은 이 8개의 계좌가 다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봤을 때는 DB 아니면 신영, 이 두 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금투,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디에 청약하시든 기리분들이 전부 다 최고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는 시황정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오!